자, 식사 잘 하셨죠? 이제 주무시겠네요. 자, 50번 보도록 하죠.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일반 사행의 취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사행위가 뭔가요? 네, 짜고 치는 곳에도 네.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갑의 채권자 A라는 자가 돈 받을 게 있어서 요 집을 가압나로 딱 마음을 먹었더니만은 채권자가 이 채무자 갑이 돈 안 갚으려고 이 집을 을에게 2순위로 소유권 넘겨버린 경우에 주변에서 왜 보증 한번 썼다 잘못된 경우에 명의 바꿔놓죠? 네. 압류 안 당하려고 이제 그럴 경우에 채권자 A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팔아먹었다고 등기를 넘겼지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나한테 돈 안 갚으려고 지금 넘겼습니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법 배울 때 배웠죠? 진짜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사행이 취소할 땐 채권자 취소권이라 그래서 재판상 취소해라. 네. 왜 또 화났어요, 또. 자, 그럼 이제 우리 넘어간 등기는 채권자 A가 직접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둘 간의 매매 계약은 짜고 치는 고소비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얘가 승소받게 되면은 이때 이 갑에게서 우리 넘어간 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요게 사행위 취소, 다름아 채권자 취소권일 경우에 얘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요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는데 말소할 때는 요 을 등기는 갑으로부터 을에게 넘어올 때 갑과 을이 신청한 등기니까 말소도 갑과 을이 해야 돼요. 그럼 A는 신청할 자격이 없으니까 신청하려면은 자동으로 갑을 대위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주문의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을 기재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원인과 날짜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는 원인은 뭘로 기재하시고 확정 판결로 기재하게 되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적는 겁니다. 언제 적으라고요? 판결 선고를 적게 되지 확정일이 아니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이행 판결은 무조건 판결 선고일자입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에 등기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행 판결 받은 경우는 승소한 자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패소한 자 등기 신청할 자격이 없으니까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의 경우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는 제출할 필요 없다. 등기표 정보 내는 경우는 언제만 가져와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하고 또 하나? 공동 신청할 때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제출하니까 반대로 승소한 권리자 제출할 필요 없는 거 맞고요. 5번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는 필요하나 송달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 없다. 송달 증명서의 경우는 이제 원고 피고에게 소송 결과를 알려주는 게 송달 증명서인데 요거는 2007년까지만 내게 했고 2007년 이후로 법을 개정해서 제출할 필요 없도록 빼버립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이행 판결은 항상 날짜가 판결 선고일 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52번의 경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정답은 1번이죠. 당사자이건 대리인이건 무조건 등록할 땐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므로 1번이 정답이고 2번의 경우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에 이용 등록을 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전자신청할 자격은 누가 신청하느냐 인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의 경우는 자연인도 인이고 법인도 인이죠.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다 가능한데 차이점이 자연인의 경우는 전자신청하려면 등기소에 출석해서 1번 지문처럼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절차예요. 사실 법인의 경우는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상업등기법상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되어 있으면 이걸로써 전자인출하는 거지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인도 전자인출을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고 사용자 등록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 발급만으로 전자인출하는 겁니다. 등록할 필요 없어요. 주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사람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전자신청할 수 없다 되는 겁니다.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등록도 안 되고 전자증명서도 발급 못 받다 보니까 전자신청 못하게 되는 것이고 대리인의 경우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대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법무사로 한정해서 대리인의 경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2번은 틀린 말이고 3번의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안 되고요. 4번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만 연장 받아주지 아무 때나 연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장 언제 하라고요? 3개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만 연장하는 겁니다. 5번이 변호사 법무사가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대리인에게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하니까 5번도 잘못된 말이고 맞는 것은 1번 몇 개는 없습니다. 53번의 경우는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중 1인이 간인하면 족하다. 신청서 서면일 당시에는 간인하는 경우도 있고 정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인할 때는 몇 명이 찍으시면 되고 1인만 찍으면 되고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정정할 당시에는 전원의 도장을 다 찍어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낸 적이 있으니까 간인이 중요해요? 청정이 중요해요?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 정정할 때 다 찍으라는 얘기고 간인은 1인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고요. 1인이에요? 1방이에요? 1인이에요? 1방이에요? 지금 지문이. 1인이에요? 1방 그럼 틀려요. 1방이라는 얘기는 권리자나 의무자가 찍으라는 얘기인데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도 다 찍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찍으면 되니까 1방하고 1인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원인 및 그 등기 목적이 같은 경우에 하나여 같은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여기는 105페이지인가 가시게 되면 요약집에서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밑에 나와 있는데 105페이지 맞나요? 네, 거기 보니까 일단 등기 신청할 때 한 건당 하나씩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때를 요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일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가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기본 원칙이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원인이 같아야 되고 목적까지 같은 경우 일괄 신청할 수가 있고 여기 숨어 있는 것이 당사자까지 같아야 돼요. 요 네 가지 충족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요건입니다. 그럼 일괄 신청할 때는 등기소 같아야 돼요? 예. 네. 원인 같아야 돼요? 목적 같아야 돼요? 당사자 같아야 돼요. 이거 내면 누가 틀릴까 문제를. 이걸로 틀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이걸 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박스에서 밑에 네 개가 나와 있죠. A, B, C, D인가? 거기 A번의 경우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전담권 설정할 때 요거는 당사자가 다른 예외 규정입니다. 그 밑에 B번, C번, D번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하고 경락인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경락인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 등이 말소. 그 세 개는 경매인데 혹은 목적이 다른 게 예외예요. 근데 서로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네 개 되면 이게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당사가 다르다는 얘기는 거기 나온 대로
소유자가 다른 5번, 6번의 소유자가 A, B가 있고 같은 채권 담보 하더라. 이때는 B가 C에게 1억을 빌려오면서 자기 땅 담보 제공하는데 자기 땅의 시가가 8천만 원밖에 안 나오게 되면 1억 빌리면서 8천만 원짜리 담보 제공하면 담보 가치 안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 땅 같이 제공한 경우에 그럼 1억 빌려주면서 담보가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 건수는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한 건이에요. 5번 등기, 전환권 등기 할 때는 담보 제공한 물상 보증인 A하고 채권자 C가 신청할 것이고 6번 땅의 경우는 B하고 C가 신청하게 됩니다. 5번 땅 신청에는 AC, 6번 땅 신청에는 BC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당사자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중요한 파트고 목적이 다른 거에 예비 규정은 1순위에 감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을구 1순위에 전환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을 경우에 얘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 신청받은 법원 입장에서는 경매 개시 떨어진 경우에 등기소에 촉탁이 들어옵니다. 촉탁을 통해서 2순위로 경매 개시 등기가 실행이 되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될 것이며 경락인이 대구 만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죠. 다 끝난 경우 이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것도 문제 생기는데 첫 번째 해야 될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을 해줄 의무가 있고 또 경매 개시 등기도 끝났으니까 말소 등기 한 건 저당권은 경매로 살아야 죽어요.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니까 이것도 말소 등기 한 건 전세권도 소멸했으니까 말소 등기 한 건에서 총 몇 건인가요? 네 건의 등기가 일괄로 촉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울 때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촉탁이다 기억하시면서 요 네 건 촉탁 일괄로 들어올 당시 요건 어떤 목적이고 소유권 이전 목적 여기는 말소 목적이죠. 목적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여기 문제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이거를 내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이거 외우고선 일괄 신청 외웠다고 외우시는데 이거 주어 답이 안 되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지금 3번 질문의 경우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경락으로 소멸된 권리의 말소 등기 등은 집행법원이 일괄 촉탁으로 등기를 실행을 한다. 빠졌네요. 경매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촉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이 등기를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나 자격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자격자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 누구만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만 등록하면 되는 거죠. 대리인만 등록은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로그인해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등기를 법무사에 위임하게 되면 등록 법무사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법무사의 위임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가더라도 스캔 뜨게 되면 위정원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회원가입은 하셔야 돼. 이 대법원 등기소에 등록하는 게 회원가입한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딱 들어가게 되면 파업창이 떠요. 법무사 누구한테 등기사건 위임한 사실 맞습니까? 뜹니다. 그걸 확인 눌러줘야지만 대리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 팔고 등기하러 가는데 갑자기 법무사가 하는 말 전자신청할 테니까 대기 가셔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신 다음 회원 가입하고 인증서 다운받으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거 누가 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신청하는 경우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만들어 만났지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 실패한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법무사들 하는 말이 이걸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쓰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유일하게 쓰는 사람은 관공서들 지네 필요한 촉탁만 할 때 전자인증하고 요구하는 거 외에는 거의 일반인들이나 법무사들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배우긴 배우는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의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 등의 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백은 언제 받으시라고 배웠나요? 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서 검인받은 검인 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검인받은 판결문을 내야 되고 검인을 안 받은 경우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이때 말하는 계약은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이건 모든 계약 다가 대상이고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 두 개가 만났을 때 검인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해해서 이전 등기 맞지만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고 계약은 맞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다 해서 끌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경매는 계약인가요? 아니죠. 공매도 계약 아니고 상속도 계약이 아니고 수용도 계약이 아니고 시효취득도 계약이 아니고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유증도 단독행위이며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는 건의받을 필요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도 건의받은 것으로 보며 매매계약은 토지나 건물을 매매계약 체결한 자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검인이 간주가 되는 것이 내용인데 거래신고하는 것은 매매, 교환, 증여 중 매매만이죠. 매매의 경우 거래신고로 가름하기 때문에 거인받을 필요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거인받을 필요 없다 해서 이건 다 필요 없는 이유가 뭐가 아니니까 요거를 끄집어내고 지금 풀어야 돼요. 근데 어떤 등기할 때 거인받으시래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그럼 이전등기 아니면 거인받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더라 받을 필요 없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경우도 거인받을 필요 없으며 뭐 지상권 설정을 하든 전세권 설정하든 다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판결문은 거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돼요. 판결문은 조서 거인 받아야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번의 경우는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되는 신탁계약서 등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았나요? 맞긴 뭘 맞아. 아까 신탁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을 받고 책까지 찾아봤는데 144페이지에서 검인은 받고 농지취득세액신명 내라. 하지만 허가증만 제출할 필요 없다. 하고 왔는데 아니 밥까지 드시면 싸먹었나 봐 가시자. 그럼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또 안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지. 준산 노인대학 공인중개사 과정해가지고서 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자 1번이 틀린 말이고요. 참 짧다 그죠? 자 하루 못 넘기는 거 보니까 1번 답이고 아휴 자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고요. 세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 정보인 때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맞고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받으면 검인 면제되니까 맞고요. 5번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되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가등기 검인 받을 필요 없으니까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이죠. 55번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등기 권리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네요.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일 때만
사원, 총의 거래세가 첨부되어야 한다. 법인에는 재단 소유권은 뭐라고 배웠어요? 단독 소유는 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 다음에 4번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가의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명칭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동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단체 이름을 둔산동으로 정할 수도 있다가 되어서 원칙은 읍면, 동리 등이 못하는 게 원칙이 돼 동리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 구성한 때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맞고요. 명칭은 구애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저것만 피해가면 돼요. 국가보안법만. 국가보안법만 피해가면 된다고. 위대하신 수령공지를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명칭은 제한이 없고요. 5번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신청, 대표자와 관리인이 하게 되는데 대표자와 관리인을 등기부에 적어야 될까 안 적어야 될까? 적어야 됩니다. 법인의 등기신청은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법인 등기는? 법인 등기신청은 대표자가 하더라. 네, 대표자가 하는데 대표자 성명지서를 등기부에 적을까 안 적을까?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법에는 법인 등기부가 있나요? 네. 응, 그 법인 등기부상 대표 확인할 길이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 있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고 5번의 경우는 잘못된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다 알겠는데 그죠? 예. 근데 왜 안 듣기 전에 답이 안 나올까 이거? 어쨌든 저 모 동네에서 학교론 그 기출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책 보다 보니 이거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지금 보는 문제 답은 분명히 4번 아니면 5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가만히 보니까 1, 2, 3번 중에 답이 하나 있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개를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4, 5번이 있겠네. 그러니까 어?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그게 짬밥인데 딱 보니까 1번, 2번, 3번이 딱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내가 봐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4, 5번이 답이. 그러니까 어? 맞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어렵더라고. 그래서 1, 2, 3번 중에 하나 있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맞췄냐.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라고. 1, 2번에 어려운 걸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시간 뺏기 위한 하나의 목적인데 답을 1번 집어넣으면 시간 뺏을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아래쪽 가야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거 4, 5번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고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쉬운 건데 뭐 하려고 답 뒤에 숨겨놓냐고. 이거는 시간 뺏을 필요 없네. 그래서 이거 1, 2, 3번에 있을 거라 그러니까 자, 딱 보더니만은 그걸 하나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찍을 때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은 찍을 때 딱 봐서 진짜 모르는 문제 나왔으면 그냥 찍을 거면은 뒤쪽을 찍으세요. 자기 나름 노하우는 있어요. 찍을 때 하는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쉬운 거가 답이 안 나와. 이거 굳이 밑에 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답을. 그러니까 위에서 잡아내시고 잘 모르는 판례 나오면 대법원 판례 대법 3번 찍으세요. 아, 형평성은 맞아야지. 그래서 또 자기 그 노하우들을 찍으시면 맞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14회 때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대법원 판례 대법원 다 3번에 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서 참 잘 찍어줬었는데 어쨌든 간에 13회 시험 딱 끝나자마자 수강생 한 분이 잘 찍어줬다고 뭘 선물했느냐. 핸드폰 걸 선물해줬는데 금도끼. 한 돈짜리인데 이게 돼지나 용이 되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도끼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예? 진짜로 농담하는 진짜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도끼를 사줘서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 이렇게 달려가지고서 여기 한 돈짜리인데 핸드폰에 도끼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까부분 너 찍는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사우나 가서 야 도둑 맞으려니까 깜빡했는데 없어요. 손에 들고 있다 잠깐 깜빡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와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핸드폰 2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에 익어 가지고서 똑같은 걸 샀거든요. 핸드폰을 잊으면 잊어버린 거고 그래서
핸드폰 똑같은 거 샀어요. 쓰던 게 손에 익어서. 샀더니 이런 2년 동안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는 음악도 다운이 안 돼. 용량이 작아서 그래가지고서 또 2년 동안 고장시켜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신발이 다 됐는지 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자 56번 다음 중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1번이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등기할 수 없지요. 두 번, 북한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인가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지금.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그랬으니까. 북한에 거주하고 있지, 국적은 한국 사람이니까 등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의정부 쪽에 병원에 다니는데, 개성공단이죠? 거기랑 제휴가 되어서 의료진이 나가요. 나가나 자기 나갔다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야, 너 나가면 집안 개판되는데 걔도 두 마리가 있어서 우리 다 개판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안 보내고 자기 결혼 안 하는 선배가 이제 노처녀가 이제 가서 나와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개성공단 의료 그 때문에 가서 할 게 없어가지고 핸드폰도 반입금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면 맨날 책만 보고서 쉬고 있는데 아파서 오면 약 하나 주면 그만이고 뭐 수술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데 올 때마다 그 PX 같은 데 매장 가가지고서 대동강맥주 사온다 그러더라고. 대동강맥주. 저하고 친해가지고서 올 때마다 한 병씩 갖다 줘요. 많이 안 주고.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요. 이, 그죠. 그 니봉놈들 맥주 안 하는 거 맛있습니다. 그죠.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맛있고 또 갖다 준 게 북한어 더덕이죠. 더덕을 이렇게 하얗게 말려가지고서 포장해 파는데 그걸 물에 불렸다가 무척만 맛있더라고. 야, 그거 진짜. 그래서 다음에 니 가라 그랬어요. 대판보다는 맥주가 더 맛있어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거기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인데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할 땐 뭘로 등기해야 돼요? 조합원들의 합의로 등기하는 거지. 조합은 등기 안 되고요. 시설물로서 학교 등기할 수가 없고, 상속인 지위에 있다가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사망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없죠. 사망한 자는 인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시신은 법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시신은 물건이에요. 시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 시체 누가 산다고 팔아먹어요? 대전에 저 농산물 시장 가니까 시체 들어놓고서 죽은 지 한 시간 된 거 죽은 척하는 시체 써놓고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선 시장 가가지고 죽은 척하는 고등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어도 금방 죽은 동태란 말 본 적이 있어도 예, 사람은 신체 일부는 증여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부용으로 기증한다는 말 쓰는 거지 팔아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통물이에요. 장기 기증, 장기 매매. 장기를 기증하지 매매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마누라 또 우리 장기 기증 그 서약서 딱 가져왔더라고. 장기 기증했다 그래서 너 누구 허락받고 내가 그냥 했지 그러더라. 그래서 나 저보고도 하래. 그래서 나 좀 더 있다가 내가 합격으로 말했는데 아, 깡도 되게 좋아하자. 몸이 꼴이 깡이 좋은지 무섭지 않나 그거? 아, 했어요? 다 하는 거 아닌데 뭘. 제 친구 그 가정의학과 제 의사 같은 그 걔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서워서 안 한다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 아니고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 가족이 있으면 상의하는 게 맞는 거야? 얘기나 미리 한번 하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다 하셨어요? 네. 그 몸은 누구 게 될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등기할 수 있는 건 북한 주민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 안 받던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둘 다 할 때는? 둘 다 할 때는요? 일단 난 무서워서 지금 아직 안 하고 나이 더 먹었나면 겁 좀 없어지거든. 원래 등치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네. 난 놀이기구 로또 올다 가자면 나 안 가. 난 애들 놓은 데 가서
요것만 타고 앉아있지. 아유, 이거 한번 탔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자유로 드롭인가? 그거 왜 있죠? 왜? 빙글빙글 돌아가, 한번 확 떨어지는 거. 빙글빙글 돌아 올라갈 때, 어유 이렇게 있다가 한번 땅 떨어지는데, 숨도 못 쉬었어요. 그 말하는데, 진짜 무서웠던 거는, 저기, 터키 갔다가 그, 저건가? 에드벌론? 그 열기구. 그거 타고 올라가는데, 새벽에 바람이 없잖아요. 그 새벽에 5시 정도에 뜨는데, 이제 해 뜰 때 되면 내려와요. 바람이 생기니까. 뜨는데, 이제 출발하고 북북 땡기면서 올라가는데, 한 50m 올라가니까, 어휴. 그러다가 이제 100m 올라가니까, 어휴, 어휴, 이러다가, 나중에 한 2, 300m 올라가니까, 감이 없어, 그때는. 그런데 한참 올라가서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그, 이 조종사 하는 말이, 1,500m 올라갔대요. 1,000m 그러길래, 어휴, 아무것도 안 보여. 나중에 떨어질 때 바람이 생기다 보니까 다 안정, 이게 안전벨트도 없어요, 그냥. 자꾸 안정으로 쭈그려 앉아있어, 이게 안전벨트. 그러다가 쿵 떨어지자마자 뒹굴러가지고 다 튀어나오고, 아유, 허리 아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죽었죠, 몇 명이. 우리 때가 아니라, 올 초인가 터키에서 그거 열기구 타다가 죽었잖아요. 3명인가 4명이 떨어져서. 타지 마세요. 타본 사람 경험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내려올 때가 위험하더라고.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어쨌든 시험 잘 보시고 저 10월달에 저 동남아 가서 만나죠. 저요? 10월 28일 날 가요. 10월 28일 날 푸켓 가요. 푸켓. 네. 오시면 만날 거예요 아마. 오실 분들은 내가 비행기까지 알려드릴게. 남자만 가요. 남자 6명만. 남자분은 안 받고 여자만 받을 거예요. 자, 57번. 등기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는 등기 의무자인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표 정보를 말하고 가등기 등기표 정보로 이에 가름할 수 없다. 맞았나요? 정확하게 맞았죠? 본등기 할 때 내야 될 등기표 정보 누구 거냐 이게 문제인데 본등기 할 때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자가 있고 을이 가등기권자가 있을 경우에 소유권자 등기표 정보 가지고 있고 갑이 가진 건 소유권의 등기표 정보가 될 것이고 을이 가진 건 가등기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둘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가등기권자가 취득하죠. 본등기 할 때 얘가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요 소유권 정보를 요걸 내는 거지 가등기 정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등기 정보 언제 사용할까요? 요걸 써먹긴 해요. 가등기 정보 써먹는 것은 가등기를 말소한다거나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 가등기 정보이지 본등기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1번 하자 없이 맞는 말이고 이번의 경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의 경우에도 등기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되어 있죠. 판결은 제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큼만은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근저당권 이전 등기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표 정보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표 정보를 의미하지 근저당권 이전 등기표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맞아. 요 틀렸죠. 요 집에 대해 똑같이 말씀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 가정을 하고 1순위 A앞으로 저당권 등기 되어 있더라. 저당권 등기 끝나게 되면 A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필 정보가 떨어지겠네요. 저당권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A 갖고 있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있고 이 저당권을 1의 보기 1호로 B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 이전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 나와요? 네, 줍니다. 정보를 똑같이 받아요. 그럼 A가 가지고 어떤 등기필 정보고? 저당권 설정 등기필 정보. B가 가진 저당권 이전 등기표 정보입니다. 그럼 누가 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지금? B죠? 그럼 돈을 갑이 B에게 변제할 것이고
말소를 하게 되면 누구랑 누구랑 말소 신청할까? 갑하고 비하고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비에게 있는 등기표 정보가 어떤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가진 것은 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표 정보인가요? 아니면 설정 등기인가요? 이전 등기인지 설정 등기가 아니니까 이걸 내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요걸 내는 것이 내용이므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필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된 말이고 4번이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 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그가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주소를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사실을 통지한다. 등기필 정보 멸실하게 되면 등기 끝난 이후에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요? 의무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내용 본 적 있냐고. 기억 안 나죠? 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121페이지 가보세요. 121페이지 가시니까 맨 밑에 등기 완료 통지 써있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다음 각호 및 신청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한다 써있고 그 안에 네 번째 보니까 등기 표정 멸실의 경우에 누구한테 통지하래요?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권리자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의무자에게 통지해 주느냐? 일반적으로 등기별 정보를 등기 의무자 내면은 등기 의무자 정보를 냈으니까 아, 이 등기별 정보 의무자가 냈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멸실하게 되면 대리인 확인서면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확인서면은 의무자 직접 낸 게 아니니까 확인서를 위주해서 등기를 넘길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확인 차원으로 정보를 못 낸 경우는 의무자에게 집이 넘어가도 알려주는 거예요. 권리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얘가 의무자가 내든 안 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등기 끝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받으니까 통지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권리자에 통지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통지하더라? 의무자입니다. 등기. 그래서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에 환매특약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환매등기 신청할 때는 공동은 맞는데 등기별 정보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왜 못 낼까? 없어서 못 내는 것이고 인감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내지 않으니까 5번은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1번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 증서로서 판결 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송달 증명서의 제공은 요하지 않는다. 아까 송달 증명서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여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순 없다. 이행 판결은 누구만 가능하더라? 성소한 자만. 세 번째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 권리자 것만 제공하면 된다. 맞습니다. 112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식 가지고 계시면 112페이지 가시니까 하단부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등기 신청할 때 주소 증명 정보는 누가 내느냐? 맨 밑에 보니까 원칙은 누구만 내래요? 등기 권리자 것만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만 예비 규정 보니까 오른쪽 113페이지 맨 꼭대기에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권리자 거와 의무자 걸 둘 다 내는 게 여기 또 예비 규정입니다. 그럼 이전 등기 할 때 누구 걸 내래요? 권리자와 의무자 둘 다 내는데 그 밑에 조그만 박스 하나 있어요. 박스. 단 이거 이전 등기를 판결을 통해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조카 나까지 보시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줄쳐져 있나요? 네. 그러니까 판결로 이전 등기할 때는 이때는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되는 거지 의무자 것 제출하지 않는 게 또 여기 원칙이에요. 근데 의무자가 또 내는 경우 또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보시라 그랬습니다. 원칙 주소 증명 정보 누가 내는 게 원칙이고 권리자가 내라.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내되 판결을 통해 등기할 때는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예비교직 의무자를 또 내는 경우도 있는데 판결문하고 등기부상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는 의무자를 또 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지금의 경우 3번 질문 판결을 통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에는 누구 것만 내면 돼요?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되니까 맞았나요? 맞고 4번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 이후에 그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허가서 등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 틀린 말? 내야 됩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어디 보시느냐? 112페이지 맨 꼭대기. 맨 꼭대기에 제3자 허가서 등을 내지 않는 경우 소유권 보조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내지 않는다. 판결로 내지 않는다고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문제 두 번 체크 한번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에는 판결문 안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 허가서 등은 제출하여야 한다. 찾았어요? 그래서 판결이 원인일 경우에 검인도 받으시고 허가도 받으시고 농지 취득세가 다 받으란 얘기예요. 면제가 안 되는 겁니다. 판결을 안 받게 하다 보니까 아 요게 판결이 허가제를 회피 탈법으로 이용되더란 점이에요. 그걸 방지하려고. 왜냐 우리 강의실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데 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팔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기획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와야 되죠. 허가는 둘이 신청하겠네요. 둘이 공동 신청했을 때 신청받은 구청장이 며칠로 결정해라.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결정 내리게 되지 않나요? 공고 포기 안 했죠? 네, 그럼 15일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 얘기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토지 팔지 말고 대전시가 필요한 땅이니까 먼저 팔으래요. 이게 뭐예요? 이 대화가 되네. 선매 요청 들어왔습니다. 제가 응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매 거부했더니만은 귀심죄 걸려서 허가 안 나왔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판결을 허가 안 받을 당시 무슨 문제가 생겼었느냐? 둘이 짜요. 매매대금 다 받은 제가 등기 넘기지 않는 걸 가장을 해서 저희 소송을 제기합니다. 등기 넘겨달라고. 그럼 판사 앞에서 재판받겠네요. 저에게 판사가 하는 말 땅 파는 사실 있습니까? 네. 대금 받은 거 있습니까? 네. 등기 안 넘기고 있습니까? 네. 등기 넘겨라. 땡땡땡. 판결 받으면. 허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판결 허가 받으러 가요? 불허가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고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판결문 안에 허가 동의 승낙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불문하고 무조건 내라요. 이해 갔어요? 요거는 판결로서 법을 어기 탈법 행위를 잡아내려고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따로 규정한 규정이므로 이전 등기는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인감 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공서는 등기 의무자를 하더라도 인감 증명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공서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용도는 뭐 밖에 없나요? 매도용 밖에 없으니까 용도가 매도용만 아니면 용도 얼마든지 전용했을 수 있으므로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등기상 이한 개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첨부를 통해 등기할 때 제3자가 인감을 가져와라. 그럼 가등기 말소는 공동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한 개인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럼 승낙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인감을 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럼 공증받으면 몇 개가 면제가 돼요? 인감 면제되는 것은
네 개 있다고 배웠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114에 물어봐야지, 모르는 것들은. 114 가시란 얘기, 요약지 114페이지 가시란 얘기, 지금 오늘 114 쳐다보고 있어, 자. 아, 진짜, 자. 거기 보니까, 거기 맨 밑에 칸에 나와 있지 않나요? 맨 밑에 보면 제3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공정증서에 용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서 네 개가 나와 있죠. 토지 합필 등기할 때 소유자 인감, 분필 등기할 때 용익권자 인감, 그 다음에 제3자, 상속인이 먼저, 상속 등기를 세유분할할 때 상속인의 인감, 그 다음에 제3자 허가도의 승낙서, 요 네 가지의 공증받음 인감이 면제가 돼요. 그 네 가지만 면제되는 것 뿐이고 나머지 면제되지 않으니까 지금 나온 거 제3자 동의서가 공정증서의 경우는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근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법무사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았어요? 인감의 경우 빨리 떠오를 말이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가 있고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가 있더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표 정보 내야 돼요? 인감을 내야 돼요? 아니 이거는 다 알아. 이거는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모르냐 이거야. 자, 그럼 소유권 이외자에게 등기표 정보 있으면 인감 필요 없다고 배웠죠? 그럼 인감 언제 내라고 배웠어요? 등기표 정보를 멸실하게 되면 정보를 내면 인감이 필요 없지만 정보를 멸실해서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따라온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본이 따라오는 경우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때 인감을 대신 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고 잃어버려서 직접 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석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안타가 배웠죠. 그래서 이게 떠오르면 돼요. 노래를 불러놔야 돼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둘 다,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시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해서 묶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5번 질문은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 소유권 이외자네요. 원칙은 뭐만 있으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정보를 멸실했잖아요. 그럼 뭐를 대신 내라? 인감을 가져와라. 맞는 말이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일단 60번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되는 제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거주지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아까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은 등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네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 아니 사는데 지금 북한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이지만 그럼 거주지 가서 북한 가서 인감 떼올까요? 그건 아니니까 제외국민은 인감 떼는 데가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예요. 어디라고요?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가 인감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금 애들 유학 가가지고 부모 따라가서 기러기인가? 네, 기러기 아빠로 우리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안 되겠다 싶어 다 나가 사는 경우,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자들이 국내에는 무동산 팔아먹을 때 인감을 떼긴 떼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 인감을 떼긴 떼야 되는데 현재 주소가 없잖아요. 이때는 본적지나 제일 마지막 최후 주소지 가서 인감 발급받음 등기할 때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말이고 거주지 가서 떼오라 그러면은 거주 북한님들 안 떼줍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인감 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감증명서 유효기한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3월이며 그 기간 개선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사진 파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맞았네요. 세 번째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류지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인감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기재된 등기 권리자 인적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맞았나요? 신청서의 매수인하고 인감에는 매수인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 당연히 각합니다. 매매 계약을 저 매매 매도용일 때는 매수인 기재하게 돼 있는데 매도용이 매수인을 기재하는 이유가 뭘까? 매도용 인감할 때 매수인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럼 매수인 적게 한 이유는 분명히 어떤 목적은 있을 거예요. 목적은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려고. 이해 갔나요? 그런데 매수자 인감하고 신청자 저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 한번 건너뛴 모습 나오니까 당연히 등기는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할 수 없는 거 맞고요. 하지만 5번 지문처럼 인감 증명서상에 등기 의무자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등기 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인감을 뗀 이유는 내기한 이유는 뭘 확인할 목적일까? 도장 확인할 목적입니다. 찍은 도장 본인께 맞나? 근데 그 찍은 도장 확인할 목적인데 여러분이 집을 저에게 팔았어요. 오케이? 근데 미리 이사 가신 겁니다. 아파트 입주하신다고. 인감을 미리 떼놓고 이사 가셨어요.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본 들 때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하고 인감 주소가 다르잖아요. 이제 등기를 각하하는 실행해 주느냐요. 아 인감 떼고 나중에 미리 이사 갈 수 있으니까 주소가 다르다고 등기를 각하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감을 내기한 이유는 주소 확인할 목적이 아니라 도장 확인할 목적이니까 그래서 각하하지 않는 거 맞고요. 그다음 61번의 경우는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할 계약서의 검인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와 일자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맞았나요? 계약의 일주와 종류를 불문하더라. 어떤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계약 다 가져오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는 토지만 대상이지만 토지 허가 받을 당시 건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때는 건물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건물도 별도로 검인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 대부분 일구상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보존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 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가등기 검인 대상 아니니까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맞고요. 5번이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가 대상이므로 미등기 주택의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법조문상에서는 분명히 계약을 통해 이전등기를 검인받으러 나와 있는데 이건 폭 넓게 해서 그래요. 당장 이전등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검인 다 받아야 돼요. 아파트 분양계약서 전매할 때 분양권만 전매하는 거지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양권 전매할 때도 분양회사에서 그 승계계약서 검인받아 올 때만 분양권 승계해줍니다. 그럼 미등기이든 무허가이든 소유권 이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검인은 다 받아야 하므로 5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62번의 경우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는 일반 금전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채권자라면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종류나 채권 따지질 않아요. 어떤 채권자 불문하고 다 가능하므로 1번 맞고요.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 등기표 정보를 교부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채권자 대위 신청한 때에는 권리자가 등기 신청한 것이 아니니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안 하는 대신에 권리자와 즉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둘 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지
종부가 작성하지 않으니까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의 경우에 대위 신청이 가능하나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하이하는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권리자 등기만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불리한 의무자 등기 대위 신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청 정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대위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등기부에도 기재해야 한다.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 성명, 주소, 대위 원인은 신청 정보, 등기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야지만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아, 이 등기 끝나고 등기표 정보를 안 나간 사실을 등기관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정보 누구 주더라?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을 적어놓지 않게 되면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게 대해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채권자 이름을 적어놓게 되면 등기관 스스로가 아, 이 등기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게니까 정보가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럼 나중에 그 등기 신청할 때 등기별 정보 없잖아요. 못 내니까 뭘 가져오더라 대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내면 그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스스로 알기 위해서 적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건 말건 신청인의 재량상임으로 5번이 답이고, 아니 5번이 맞는 말이고 2번이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63번은 잠깐 쉬셨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하죠.